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앞서 이제 저희 QN모닝도트에서도 전략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관련한 이슈를 오늘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10월에 이제 월간으로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네. 11월 들어서도 지금 며칠째, 물론 뭐 강도는 그날그날 차이가 있습니다만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전략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이야기 들어봤으면 하네요. 강도가 셉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6거래일이죠. 6거래일 동안 2조 이상을 매수했으니까 네. 올해 연중 제보 들어서는 가장 큰 월간 기준, 물론 이제 아직 3조 이상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월간 이상 가장 큰 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제목을 좀 글쎄 동학개미님들한테는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뭐 외국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수고했다 동학개미, 이제 내가 쏜다, 이렇게 타이틀을 지어봤는데 네. 외국인 매수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1월 물론 6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순매수가 어제 기준으로 2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수했는데, 조금 더 2조 3천억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었던 것은 미국 대선이 있었던 11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5일 이후에 무려 하루 만에 당일 기준으로는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왔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만 개야 또는 주식 같은 경우는 1조 원 매수, 이거를 좀 이제 데이터를 뽑게 되는데, 하루 당일 기준으로 1조 이상 매수한 거는 그 2010년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물론 7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7월 28일 날 1조 3천억을 산 적이 한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최대치란 데이터에 이제 하나가 더 빼둔 게 있는데, 그거는 뭐였냐면은 지난 7월 28일 날 있었던 1조 3천억은 바로 인텔의 외주 생산 때문에 삼성전자에 국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에 거의 80, 90% 들어온 거라서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왔던 1조 4천억은 물론 삼성전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놓고 보면 좀 상당히 뭐 올해 10년 만에 가장 일주일 기준으로 많은 금액이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2011년 9년 데이터를 좀 봤더니 이제 우리가 좀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5년 박스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보면 이제 뭐 유럽 재정위기에다가 또 전 FRB 의장 버냉키 의장이죠. 네. 출고 전략이 있으면서 테이퍼링 있으면서 좀 박스권이었는데, 그때 제외하고 나면은 1조 원 이상 유입했더니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다 보장하지 않습니다만 몇 개 일부 데이터입니다. 좋은 쪽만 제가 발췌했는데 좋은 쪽만 보면 12년도 1월 달에 하루에 1조 4천억 매수한 했던데 그 이후부터 대략 두 달 동안에 총 누적 순매수가 8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도 그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옛날 데이터를 좀 보는 관점이고요. 그 13년 9월 달에 제가 엄청 수기로 많이 뽑았습니다. 13년 9월 달에 또 하루 1조 4천억 정도 매수한 적이 있는데 날짜는 뺐습니다. 네. 1조 4천억을 매수했는데 이후에 한 달 반 동안에 무려 8조 원의 금액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지난주 5일 날 있었던 1조 4천억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8조가 들어온다, 단언은 못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일중 기준으로 1조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큰 매수의 트리가 된다는 겁니다.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영문에 이 화면이 있을 건데요. 저도 좀 이쁘게 뽑아봤는데 이게 지금 일중 기준으로 최근 한 달짜리 외국인의 순매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이 이제 순매수고 하단 이 녹색이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매도인데 확실히 보면 11월 제보 들어서 이날입니다. 이날 5일날 1조 4천억을 매수한 날이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10월달 제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간간히 매수를 했어요. 월말에 잠깐 매도한 걸 빼고 나면 누적 기준으로도 저는 지난 9월보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어쨌든 11월 제보에서 물론 이제 3일 동안 매수 강도는 뚝뚝뚝, 어제는 한 3천억 정도였죠. 3천억 정도였는데 뚝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좌측의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요, 화면 좀 작습니다만은 1조 4천억이 들어온 포인트가 또 2,400선 언저리였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들어왔던 2조 원의 금액은 대략 2,400대 지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2조 원의 평균 매수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2,400이다 이렇게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수가 뭐 2,300도 아니고 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지수도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주역에 외국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뭐 과거의 사례를 연구하는 이유도 그 과거를 비춰서 미래를 네. 예측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뭐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것 같고, 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나? 네. 이제 오늘 어제 미국 증시에서 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외국인 순매수 데이터와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좀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업종별로 이제 좀 보게 되면 아까 2조 4천억, 2조 금액의 매수에는 반도체 업종이 40% 비중을 차지했고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이 대략 30%, IT 가전이 12%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반도체와 화학에 대한 매수가 가장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먼저 보면 상인 삼성전자, LG화학, SDI, 한이스, 카카오, 네이버 등인데 이미 뭐 어느 정도 주가 레벨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돋보였던 게 이 종목 중에서는 SDI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뭐 삼성 SDI가 가장 폭발적인,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바이든 관련 친환경주들도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량은 뺐고 그냥 일단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 쪽에들 뭐 위에 살펴드린 SDI나 LG화학 쪽으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사실 10월달 기준으로는 LG화학이 외국인 매수 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제 연속성으로 계속 피라미딩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 쪽으로도 들어왔어요. 물론 다른 개별주도 있습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큰 것만 봤는데 조금 두산중공업 쪽도 상당히 크게 들어왔고, 뭐 어제 최근에 가장 핫한 태양광 하나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실적 발표 예정일이니까 컨센서스는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 쪽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북미 쪽에서 큰 매출 비중을 두고 있는 CS윈드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밤새 또 화이자발 큰 호재가 터졌으니까 물론 이거 또 어떻게 반응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바로 SK케미칼 그리고 녹십자, 삼성 바로유스 이런 기업들 결정적으로 비중이야 반도체나 화학에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거의 골고루도 들어왔다. 이것이 좀 특징이다 볼 수 있고, 이거를 그래서 금액적으로 좀 네. 나눠봤더니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탑입니다. 7200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7월 28일을 빼버린 이유가 7월 28일 1조 3천억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80%였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인텔의 외주 생산이라는 개별 삼성전자 외주 재료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뺐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LG화학이 7200 가장 큰 매수고, 삼성전자도 3700억, SDI 그러니까 2차 전지 투탑에 1조가 들어온 겁니다. 2조 중에 절반이 바로 LG화학과 삼성 SDI인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SK케미칼도 최근에 물론 이제 SK케미칼이 두산중공업, SK케미칼. 예. 그래서 아까 두산중공업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수수라고 적어 놨습니다만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MSCI 편입 가능 후보가 네. 큰 세 개의 기업이 바로 SK케미칼, 두산중공업 여기 하나 빠져있구나. SK바이오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성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여기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 두산중공업을 제가 섹터가 수수라고 적어놨습니다만은 사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 MSCI 분기 리뷰에 따른 매수들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포스코도 최근에 보면 외국인 콜을 계속 받습니다. 어느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뭐 전기전자를 사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MSCI 관련주 이런 게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코로나 관련주도 대형 바이오주 위주로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1월 들어서 누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특히 좀 강도가 강해졌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월 들어서도 사실 간간히 샀고 그 이제 시점을 좀 생각해보면 환율의 움직임이 그렇죠. 1140원대에서 급격히 네. 달라지는 예, 예. 구간이었죠. 달러 환율이 이제 111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환율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수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산업구조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외국인이 사서 환율이 떨어진다 표현할 수도 있고요. 환율이 떨어져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이제 그냥 교포에 말하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네. 보이는 거죠.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해서 원화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말인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짧은 시각으로 4개월 동안 월 초중반 강세 중반 이후 약세였지 않습니까? 계속 그랬거든요. 이번 주도 이제 2주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음 주가 궁금하단 말이죠. 또 지난번처럼 중반 이후부터 빠지는지. 근데 좀 지켜봐야 돼요. 조금 다르겠죠. 이게 그림을 좀 보면 화면이 조금 희미할 것 같군요. 그래서 지난 8월달, 9월달, 10월달 제가 점선으로 박스를 표시했는데 이 흐린 선이 바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8월달도 주가지수가 툭 튀어오를 때 환율은 떨어집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조금씩 전체적으로 환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가 여세 확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1200원까지 깼지 않습니까? 그럼 하단 굵은 선이 환율의 추이 그리고 조금 변동성이 큰 가는 실선이 종합 주가지수 그리고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게 바로
약간 변동 지수가 급등할 때 환율 흐름인데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환율이 떨어졌다. 네. 또는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잘못 적었군요. 매수입니다. 예. 결정적으로 커플링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약간 재미난 거는 누적 데이터를 보니까 환율하고 외국인의 상관계수가 보통 상관계수 1.0을 100% 싱크율이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0.9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지금 원화가 어제도 지금 물론 이제 밤새 달러는 갑자기 좀 튀었습니다. 네. 근데 환율이 지금 가파른 강세가 있긴 있습니다만 환율이 여기서 급격하게 뭐 예를 들어서 밴드로 말씀드리면은 뭐 1150원이라든지 돌리지 않는다면 외국인 매수 강도의 차이일 뿐 환율에 대한 그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면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그 배경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조금 더 긴 안목에서 환율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모 사이트에서는 모 기관에서는 1,050원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50원. 네. 네. 약간 막 던진다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게 왜냐면 환율이 그렇게 빨리 가서 저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것 같은데 뭐 우리 아시겠지만은 아까 삼성전자는 환율과의 상관계수가 0.4거든요. 그 뭐냐면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어찌 지금 현대차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 안 갑니다. 수출주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가 좋게 될 뿐이지. 근데 뭐 1,050원이 갈 때 가더라도 천천히 가면 괜찮은데 항상 말했지만 지금 11월 달처럼 급격하게 강세를 가게 되면은 사실 외국인 주식 들어온다고 막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는 걸 미리 좀 워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 가느냐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달러가 약하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이머징 통화가 강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만 강한 게 아니라 사실 원화는 우리나라 돈은 미국의 달러화를 추적하는 개수보다는 위안화를 추적하는 게 더 높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를 말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반쪽짜리 블루 웨이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물론 이제 1월 달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미국 상원을 정말 공화당이 그대로 픽스를 하는지 아니면 또 뭐 조지아주 재검표 이야기도 잠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번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스코어는 블루 웨이브란 말이죠. 백악관은 바이든. 상원은 공화당. 그런데 달러 약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밤새는 달러가 확 강세로 간 거는 화이자의 백신 개발 이슈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머징 통화에 대한 매력도 좀 크다고 하는데 최근 한 달 만에 조정됐던 한 달 1M은 이제 먼스 1입니다. 한 달 만에 조정됐던 향후 순익 전걸 EPS 전걸 상향률 봤더니 한국이 신흥국 중에서 한 2.98% 정도가 상향이 됐는데 이건 이제 램피니티라는 데이터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2위입니다. 1위는 어디냐?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대 4% 정도. 그리고 대만이 우리의 다음으로 2.5%. 브라질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이런 뭐냐면은 지금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보이는 관점에서 이 신흥국 투자 신흥국 중에서 투자의 매력도가 높은 거를 뽑아본 데이터입니다. 뽑아봤더니 한국이 그래도 2위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상대적 매력도 높다. 이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강세를 보였을 때. 그리 볼 수 있겠고. 이제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달러가 간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 5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물론 1월이 될지 연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라고 이거와 블루웨이브 바이든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트리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주입니까? FOMC 회의에서는 별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비가 12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벌써 여기는 밑밥을 던져놨어요. 거의 지금 왜냐면 지금 유럽 심각합니다. 데이터 보면. 그래서 부양책을 조금 그동안은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아마 이 시비도 제 생각으로는 5차 부양책을 좀 기다려온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유럽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마 12월 달에 추가 부양책을 좀 펼치는 가능성이 있고 과연 연준은 보통 3, 6, 9, 12에 조금 금융정책을 많이 펼치는데 과연 올해 12월 달도 같이 그동안에는 계속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니들 할 일부터 해. 행정부한테. 간접적인 프레스를 줍니다. 부양책하고 우리는 할 거 다 했잖아. 부양책하는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12월 달에 대한 ECB라든지 FRB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다 고를 수는 없고 아까 이런 지금 실적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이 좀 높은 기업들은 SDI, LG와 카카오, 만도 이렇게 추정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일단 뭐 이런 쪽으로 좀 네.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종목으로는 해주셨고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도 개장 전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이 뭐 코로나 관련 백신 개발 쪽 화이자나 이런 종목 급등한 건 봤는데 네. 테크주가 그 차익 명물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 장에서 보면 지금 항공 여행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많이 좀 올랐고 대신 줌 비디오 같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너무 급락을 해버리고 해서 오늘 조금 글쎄 우리 장 열려봐야겠습니다. 우리 장은 오늘 보면 아무래도 어찌 여행 항공주가 좀 보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지금 2450 라인이면은 이런 박스권 상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제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오늘 사실 기술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기대감이 나오는데 코스닥이 조금 언택이나 IT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조금 체크해 보고 어떤 강세로 봤을 때는 내수 관련주나 그리고 5G도 네, 컨택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